바지를 바지가 아이고 엄청 크네요.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가지. 아이고 세상에 가지가 너무 많이 붙어 있을 때는 좀 따줘야 돼. 그리고 가지 불고기를 식구들이 다 좋아하니까 한 가지를 좀 따서 속가지에 담아. 가지를 그죠. 아유 참 가지가 많네요. 아유 토마토도 크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. 아유 계속 방울. 이게 대추 방울 토마토예요. 대추 방울 토마토. 과육이 단단하고 맛있어. 안 보는 사이에 더 커졌어요. 둘이 친구처럼 둘이 누웠네요. 아이고 세상에 그 사이에 또 커졌어요. 익은 것 같기도 해요. 큰 수박이 두 개가. 여기도 막 자라고 있네요. 여기는 조금만 가나 자라고 있어요. 여기도 여섯 개가 자랐는데 어디 숨어버렸나 게 안 보이네. 여섯 개였는데 하나 세 개는 네 개 어디로 가버리나. 두 개 하고 어디 숨었나. 저번에 세 볼 때는 여섯 개였는데 하나 둘 아 여기 있구나. 여기 가나 있어. 하나 둘 세 개 안 보이네. 어디 숨었겠죠? 아이고 세상에. 여기 봐요. 옥수수가 지금. 아이고 엄청 컸네요. 여기 옥수수 밭 좀 봐요. 여기는 엄청 잘 됐죠. 옥수수가 벌써 달렸어요. 이건 윗집에서 독가스로 죽인 나무. 야, 옥수수 좀 봐요. 와, 키가 엄청 크죠? 옥수수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섞어서 심으면 탄저병이 안 생겨요. 탄저병이 안 생기고 풋고추 찍어 먹으면 맛있어.
이것들도 다 꽃이 폈네요. 숙꽃이 피고 이제 옥수수가 이제 열리겠어요. 숙꽃이 피고 옥수수가 지금 속에 이제 앞꽃이 열리기 시작하네요. 금방 옥수수 아 금방 심어놓으면은 자연인 심어두면 이렇게 배반하지 않아요. 다 지들이 야, 다 숙꽃이 피어가지고 옥수수가 배고 있네요. 알을 배고 있어요. 이제 여기는 꿀고구마. 여기는 꿀고구마가 이렇게 자라고. 꿀고구마가 한 줄, 두 줄, 세 줄. 이제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여기, 이쪽이 열두 줄 정도 되나봐요.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심었어요. 작년에도 많이 심었지만, 가축 사료로 쓰려면은 좀 더 넉넉하게. 뭐, 그다지 비 오는 날 이렇게 꺾어서 심으면, 빈밭에 심으면 따로 모종값도 안 들고. 아, 여기서 보니까 가지가 많이 열렸네. 아까 그만큼 따고도.